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채널입니다. 오늘은 타로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타로카드 뽑을 때는 왼손을 뽑아야 되나요? 아, 이거는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떠한 타로책에도 왼손을 뽑아야 한다고 나와있는 책들은 없어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내담자들로 하여금 이 타로 상담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더 많이 신뢰하도록 하는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담에 좀 더 진지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굳이 왼손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약간 미신적인 느낌인 건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타로카드를 볼 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담은 언제든지 잘 진행되거든요.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뽑느냐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상담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됐어요? 두 번째, 타로카드는 먼 미래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먼 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타로카드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역사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정말 세상의 모든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타로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시간, 한정된 카드로 너무 긴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전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제가 상담할 때도 늘 그 정도로 시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짜리로 상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나요?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뒤에 어떤가요? 이것도 별로 좋은 상담은 아니에요. 짧으면 3개월,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얘기가 상담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연락이 올까요? 이런 거 말고요. 그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말고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 정도가 잘 적당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타로카드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글쎄요, 그냥 재미로 보실 거라면 그냥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재밌지 않아요. 타로카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나누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재미로 보는 거죠? 라고 되어 있느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로 리더들이 제대로 해오지 못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고 그냥 가볍게 정말 재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해왔기 때문에 이걸 사람 내담자들이 재미거리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담자들 또한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회피거든요. 어떻게든 재미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 좋은 이야기 나왔을 때 자기가 감당이 잘 안 되거든.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거냐가 아니라 그냥 회피로 아니야 아닐 거야 이래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타로카드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같은 내용의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기존에 나왔던 내 상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보내서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아주 수십 번 다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으로 답정너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굳이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옆집 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냥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 언니는 내가 좋아하는 얘기 많이 해줘. 왜? 나랑 친해지고 싶거든. 근데 상담자잖아. 상담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실된 이야기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묻는 거는 내담자들과 상담자의 이야기를 못 믿겠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상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타로카드가 잘 맞나요? 네, 생각보다 잘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타로카드는 맞추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는데 기본적으로 타로카드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오늘 동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타로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